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한가 박수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이제 분양이 거의 완료됐고 잔여세대 분양 중입니다. 잔여세대 분양가 조금 더 인하해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룸하고 복층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포룸도 넓고요. 거실창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대 막힘 없이 숙조망이 펼쳐져 있어서 조망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차장 먼저 보고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차장 필로티 구조 나와 있습니다. 100%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무인 택배함 공간도 있고요.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주차 공간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건물 앞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겹주차도 없고요. 여기 건물 뒤쪽에도 이렇게 추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기 너무나 좋습니다. 주차선 그려져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겹주차가 없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거실창 기준으로 봤을 때 앞쪽에 이렇게 산조망이 펼쳐져 있어서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망권도 너무나 좋고요. 건물 앞쪽으로 봤을 때 무료 공용주차장까지 나와 있어서 주차 걱정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집입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복층 테라스 현장입니다. 분양가 많이 인하했어요. 분양가 많이 내린 복층 테라스 현장입니다. 전실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전실 보시면은 화이트 손으로 해서 신발장, 키큰장 3칸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열어보시면 우산, 아래쪽에 우산 보관함도 되어 있고요. 양옆으로 열어보시면은 수납 공간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서 위에까지 많은 양의 신발 보관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자, 신발장 아래쪽에는 이렇게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실 벽면에 일간소등 스위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에 불투명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로 들어오시면 모두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정면의 주방 그리고 왼쪽 편으로 해서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 거실 먼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에는 우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 앞 조망이 굉장히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쪽에 숙조망이 펼쳐져 있는데 뭐 막힌 걱정 당연히 전혀 없고요. 사계절 조망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뭐 보면은 벚꽃까지 완벽하게 필 수 있는 그런 조망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실 앞에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그런 집이네요. 자, 이쪽 벽면 소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트 인테리어로 나와 있고요. 소파, 오르기뇨 소파 편하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게 나와 있는 소파 홀이고요. 반대쪽 아트월 공간 보시면 대형 포세리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가도 많이 내렸지만 거실 폭이 상당히 넓거든요. TV 좀 큰 거 두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넓은 거실에 조망권까지 완벽하게 갖춘 거실이고요. 주방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주방도 공간이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만큼이나 주방 공간 또한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로 빠져 있습니다. 상부장은 화이트 톤이고요. 아래 하부장은 녹색으로 해서 투톤의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주방에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주방 옆 다용도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상급 쿡탑 가스 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보시면 두 칸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문형 냉장고 편하게 두 개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벽면에다가 식탁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4인용 식탁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도 이렇게 공간이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방으로 한번, 방 보기 전에 주방 옆 다용도실 공간 볼게요. 주방 옆 다용도실도 안쪽에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안쪽 끝에다가 세탁기랑 건조기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 끝에 세탁기랑 건조기 두시고요. 주방 옆에다가 뭐 임시로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도 보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환기창까지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옆쪽으로 해서 방 두 개가 이렇게 붙어져 있네요. 왼쪽 편에 있는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마다 에어컨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에어컨도 들어있고 방 사이즈 넓기 때문에 여기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 넓게 나와 있어서 책상하고 침대 배치해서 침실 공간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햇빛도 상당히 잘 들어오네요. 자, 옆쪽에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도 채광도 좋고요. 방 사이즈도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 방도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상, 침대, 뭐 작은 붙박이장까지 하나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안방에도 보시면은 또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이 거실 포함해서 아래층에만 총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넓고요. 붙박이장이랑 뭐 침대, 화장대 모든 가구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방 창문도 거실과 같은 방면 나와 있어서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와, 완벽합니다. 사계절 뷰가 확실한 그런 집이에요. 사이즈도 넓게 나와 있고 부부욕실 한번 볼까요? 자, 부부욕실 보시면은 부부욕실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안쪽에 환기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끝쪽에 양변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면대 쪽으로 해서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 코너 선반까지 갖춰져 있네요. 자, 메인 욕실 한번 볼까요? 자, 메인 욕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 위아래로 두 개 나와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넓게 나와 있어서 쾌적한 공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세면대 위쪽으로 젠다이 선반 들어가 있습니다. 양변기 옆에 보시면은 스프레이 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청소하기 편하게끔 나와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층 전부 봤고요. 위에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복층 계단은 거실 쪽에서 나와 있습니다. 복층 올라가시는 손잡이도 튼튼하게 나와 있어서 뭐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복층이 잘 나왔네요. 위로 올라오니까 우선은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복층 층고가 높다 보니까 뭐 서서 걸어 다니시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요. 복층에 욕실하고 뭐 싱크대 안쪽까지 이렇게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복층에서 생활하시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안쪽 끝에는 붙박이장 설치하셔서 수납공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도 또 수납공간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층이 잘 나왔어요. 층고가 높은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싱크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하부장 필요하시면은 여기에 인덕션 하나 올려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옆쪽에는 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욕실 같은 경우는 뭐 세면대하고 양변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서 뭐 샤워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층에 욕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는 앞뒤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메인 테라스, 큰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뒤편에는 작은 테라스가 나와 있는데 작은 꽃부터 한번 볼게요. 자, 뒤편에 작은 테라스 보시면은 이쪽은 말 그대로 그냥 폭이 작은 그냥 발코니 공간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냥 화분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공간에는 작게 나와 있는 테라스고요. 반대편 테라스가 왕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 왕테라스 나와서 보시면요, 앞쪽에 일단은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마킹 같은 거 상상할 수 없이 뷰가 정말 아름다운 숲속 조망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자, 이렇게 넓은 테라스 공간, 테라스 사이즈도 넓기 때문에 뭐 바베큐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이쪽에 뭐 텐트 같은 거 큰 거 하나 쳐놓고 캠핑온 느낌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분양가 인하 많이 진행한 복층 테라스 현장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 특히나 장점이 뭐냐면요, 거실창 기준으로 봤을 때 앞쪽에 이렇게 막힘없는 숲속 조망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